안녕하세요. 자전거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찬바람도 많이 불고요. 뭐 코로나도 뭐 기승이고 이 지긋지긋한 요 2020년도 앞으로 한 달 조금 한 달도 안 되게 남아 있어요. 하여튼간 이 지긋지긋한 2020년도 빨리 물러나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좀 건강하시고, 또 제가 또 이제 자전거, 트위터 자전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자전거 공급도 잘 안 되는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되게 안 좋습니다. 하여튼간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자전거는요, 요 한 두 달, 석 달 전쯤에 한번 영상이 올라갔던 영상이고요. 지금 또 새롭게 해서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리려고 또 자전거, 똑같은 자전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스 AXX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SRAM의 XS 그 무선 전자변속 12단이 장착된 MTB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좀 그 설명을 좀 자세히 보시려면 이 상단에 여기 누르면 기존 영상이 뜰 겁니다. 그거 참조해서 보시고요. 다시 한번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2020년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또 1년 동안 또 여러분들한테 사랑도 받고 했으니까 이 자전거에 한해서 제가 좀 선물도 좀 해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요 지금 안장이 셀레 이탈리아 그 XR 레이싱이라는 모델의 안장인데요. 이게 좀 안장이 좀 편하다는 사람들보다는 불편하다 싫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 안장을 좀 카본 안장으로 다 바꿔드리고 또 더불어서 얘가 전자식이다 보니까 이 뒤에 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 자전거의 특징이 이제 무선 전자식이다 보니 요 뒤에 뒷변속기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요런 이제 충전식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시중가가 한 개당 한 8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배터리 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써요. 한 몇 달은 쓰니까 좀 정확한 찾아봐야 되는데 한 기본 한 3개월 정도 씁니다. 최소한.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도 뭐 타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데 간혹 가다 이제 배터리 방전이라든가 이런 걸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존 구매자분들께서 요 배터리만 또 추가로 구입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 지금 이 모델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배터리도 여분에 추가로 하나 더 선물을 해 드리고요. 카본 한 장 바꿔 드리고 뭐 앞뒤 라이트를 이렇게 장착해 드리고 또 뭐 벨 같은 것도 장착해 드리고 뭐 그 부수적인 거는 뭐 좀 괜찮은 제품들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만 하더라도 지금 배터리 하나 값과 요 지금 안장값만 해도 한 20만 원 돈이 이제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 369만 원인데 제가 또 이제 12월 이제 뭐 내년 1월 해서 이제 비수기에 들어가니까 이 자전거에 한해서 제가 이런 선물도 해드리고 또 알게 모르게 좀 할인도 해드리고 하니까 이제 전화로 다 문의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에도 작년 이맘때도 한번 제가 뭐 이렇게 좀 할인을 좀 해드렸었는데 이제 얘기가 돌아가지고 좀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 아닌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서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전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본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높은 T
패티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EPS 방식과 뭐 이너 케이블이고 부스터 방식이고 뭐 하는 그런 특징의 이제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무선 전자 변속 그 스램사의 AXX 요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바는 트위터사의 3K 카본으로 다 되어 있고요. 31.8에 720mm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템은 100mm짜리 카본 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퍼스트 또한 트위터사의 그 3K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31.6에 350mm짜리 시퍼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락샥 요 앞에 샥 락샥은 보시다시피 락샥 주디라는 그 모델의 앞포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에어 서스펜션 방식이고 수루 엑슬이고 15에 110mm짜리 그 엑슬이 장착이 되어 있고 리모트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트는 단순하게 서스펜션을 작동을 하고 뭐 작동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온오프의 성격, 그러니까 잠기고 열리고의 이런 단순한 그런 기능을 하는 리모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셋은 알루미늄 알루이로 되어 있고요. 42mm짜리와 52mm짜리 베어링이 상하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레버는 스램사의 변속 레버 전자시 XS 이글 12단 변속 레버가 장착되어 있으면서 요 변속 레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무선이에요. 그래서 선이 없이 무선 방식으로 다 변속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지금 요 케이블들은 지금 브레이크 라인 두 라인하고 이 샥을 잠가주는 그 리모트 락 케이블 이렇게 해서 딱 그 브레이크 선과 요 리모트 락 요 선 요것만 딱 나와 있는 상태고 변속 케이블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와 있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이제 설명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변속기 설명을 드렸고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스램사의 스타일로 이글 34T짜리 싱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4T 약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 또한 충분히 속도 다 나오고 하니까 타시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켓 같은 경우에는 스램사의 PG1230 이글 요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프라켓 같은 경우에는 11에 50T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34T 리어 쪽 스프라켓 11에 50T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그건 이제 잘 타시는 분들 좀 힘이 조금씩 남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이 자전거는 산악용 MTB입니다. 그래서 산에 진짜 뭐 어필이 많은 경우에 뭐 그런 위주의 자전거지 얘를 뭐 주행용 뭐 속도용의 자전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도심에서 뭐 이렇게 가볍게 타시기는 괜찮은데 좀 속도를 더 좀 내고 싶으면 약간의 지금 개주가 필요한데 그거는 뭐 이런 제주사에서 추천사항이 아니라서 뭐 저도 이렇게 개주하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체인 같은 경우에는 스램 그 GX 이글 12단짜리 체인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는 스램 그 레벨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160mm짜리 로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는 트위터의 그 알루미늄인 카본, 3K 카본 허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홀은 28홀이고요.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15에 110mm, 리어 같은 뒤쪽은 12파이에 12mm에 148mm짜리 엑셀이 장착되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브에는. 그리고 부스터 방식이고요. 그리고 림 같은 경우에는 레트로스펙사의 알루미늄 알루이 그 24에 높이 20mm짜리 폭이 24고 높이가 20mm짜리 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이 넓은 2.25인치짜리예요. 그래서 29인치나 27.5 두 가지 다 폭은 2.25짜리라 약간 넓고요.
그리고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연간 5% 용으로 다 보시면 되어서 일명 요 깍두기가 좀 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타이어는 지금 맥시스사의 아덴트 65 PSI 폴더볼 방식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좀 더 가볍게 타시고 싶으시면 요 타이어를 좀 폭이 좀 얇은 노드용으로 다 교체해서 타시면 자전거의 전체적인 무게도 줄어들고 주행 속도도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저는 여기 뭐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샵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 경기 쪽은 그래서 MTB 타시는 분들은 주로 한강 아니면 아라뱃길 뭐 멀리강은 뭐 구리 뭐 팔당 뭐 이쪽으로 가시는데 그런 분들은 타이어 바꿔서 타시길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장은 아까 뭐 제가 교환해 드린다고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다 장착되는 안장은 셀레 이탈리아 XR 레이싱 이 안장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격은 아까 뭐 369만 원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요 여분의 배터리 하나와 안장 카본 안장 교체해 드리고 뭐 부수적인 사은품 해 드리고 약간의 이제 뭐 그런 부분들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추가를 하자면 님이 지금 알루미늄 님인데 요거 이제 카본 안장으로 카본 님으로 다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어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금 카본 님으로 다 했을 때 카본 힐셋으로 했을 때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세이브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전화로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자전거를 두 번 소개해드리는 거는 물론 저희 매장도 이제 비수기에 접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 가면 자전거가 정말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뭐 스램이나 시마노 이런 구동계가 내년에는 이제 찾기 어려워질 거예요. 내년 후반기 뭐 한 10월 달 11월 달 돼야지 뭐 시장에 공급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저도 판매하기도 힘들 뿐더러 구매자분들도 자전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전거에서 비수기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돈 한 푼이라도 좀 세이브를 시켜 드리려고 이 비수기 때 좀 구매하시길 추천드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때 이렇게 장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뭐 꽃피는 춘삼월에 미리 구입하신 자전거가 싶고 이렇게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재미없는 이 제 채널 이렇게 또 재밌다고 해주시고 또 봐주시고 항상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땡큐입니다.